크로마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완전 정복 쇼호스트. 예, 3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쇼호스트 홈쇼핑 수수료, 구매층, 매출. 매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홈쇼핑의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 물론 채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채널별로 우리가 흔히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GS, CJ, 뭐 롯데, 현대까지만 볼게요. 낮 시간이 예전에는 뭐 한 1억, 1억 2천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2억, 2억, 뭐 2, 3천 이렇게 되니까요. 한 7, 8년 전보다 한 두 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바일 쇼핑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 라이브 쇼핑, 라이브 쇼핑은요, 요거는 대부분 SO라고 하는 그 케이블, 방송이 나가는 케이블 있죠? 그 케이블로 나가는 송출료, 송출이 되는 SO라는 게 있어요. 여기 라이브 목표에다가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는, 저 어느 회사는 다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게 딱 얹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표도 계속 오르지, 얘도 계속 오르지, 이게 짠 합쳐지니까 짠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홈쇼핑은 항상 경기가 안 좋단 말은 있어요. 근데 계속 매출은 올라가고, 매출을 올리더라도 또 중요한 건 그 매출을 해내는 상품들이 있다는 거. 예,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의 구매층 50대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50대 가지고만 안 돼요. 50대, 60대 기본, 30대, 40대가 받쳐줘야 100%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30, 40대가 미리 주문으로, 방송의 그 조건을 미리 주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 그때 한 시간 동안 또 막 파는 거죠. 이걸로 합쳐져서 매출이 견인이 됩니다. 홈쇼핑 수수료. 백화점 수수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온라인까지 그러니까 약간 좀 브랜드가 있는 그런 온라인의 뭐 오프 매장 뭐 있잖아요. 오, 뭐 여러 매장들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가는 그런 매장에는 한 두 배 정도 네, 수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얘기니까. 자, 쇼호스트 방송 준비 과정.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쇼호스트하고 프리랜서하고 좀 다른 점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 저 같은 프리랜서는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쇼호스트는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비슷해요. 뭐 채널마다 다 비슷합니다. 바쁜 와중에 거의 매일 방송하고 미팅하고 뭐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쇼호스트는 어떤 거냐? 우선은 뭐 PD나 임대가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누군 뭐 이창훈님 어디 상품에 저희 캐스팅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이런 쪽 좀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럼 뭐 나름 좀 공부 좀 하겠죠. 관심을 갖고 있다가 뭐 캐스팅이 나옵니다. 네. 우선은 상품 캐스팅이 쭉, 아 상품 편성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PD 쪽에서 캐스팅이 쭉 들어가고요. 근데 그 쇼호스트의 캐스팅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MD하고 PD. 예, 네, MD하고 PD. 요 둘이서 거의 쇼호스트의 편성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갈피를 잡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되면 요즘에 보통 런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미팅을 합니다. 한 번 기획 미팅, 그 다음에 한 번은 전략 미팅 해서 상품에 대한 쭉 이야기, 뭐 어떻게 진행을 할까, 뭐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준비가 되고 나면 공유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서 시간이 나오고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예,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는 이제 그걸 하죠. 내가 그 12분 아니면 13분 아니면 뭐 8분, 뭐 8분에서 12분 요 시간 동안 나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예, 그런 건지, 어떤 시연을 할 건지, 뭐 어떤 점을 보여줄 건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뭐 어떤 뭐 SWOT이라고 하죠. 예, SWOT 분석을 하고 뭐 포지셔닝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하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산책길도 그렇잖아요. 한번 가보고 두 번째 가면 더 짧게 느껴지듯이,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계속 연거푸하다 보면 조금 깊이가 쌓이고, 근데 거기에서 좀 빨라지고요. 네. 그래서 좀더 여유가 있어지고, 뭐 시장도 한번 볼수 있고, 아니면 뭐 아는 업체분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프리랜서 게스트는 또한번더 깊이 들어갑니다. 예. 물론 호스트보다는 조금 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쇼호스트나 게스트나 뭐 비슷해요. 예. 실력이 중요한 거죠. 쇼호스트, 셀럽, 출연, 연예인.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말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셀럽들이 출연하는 홈쇼핑사의 방송은, 물론 목표가 높습니다. 목표가 뭐 제일 높아요. 뭐 10억이 넘어갈 때도 있고, 이런 셀럽 방송이 많으면 평방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토요일날 오전 타임에 그렇게 강력한 조건으로 업체들이 준비를 하는데 그거 방송 한번 하고 말할 거야? 아니잖아요. 또는 다른 경쟁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혼탁해져요. 아, 저는 홈쇼핑이라는 채널이 왜 좋으냐면 박리다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얇아버리면 구멍이 나요. 근데 이게 왜더 얇아지느냐? 기본적으로 매출, 그러니까 워낙 다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다다매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걸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진행은 되는데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BEP라고 하는 그 정말 그 뭐 손익분기점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서 삐끗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연예인분들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출연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출연료. 이런 것들이 또그 홈쇼핑에 또 수수료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좋게 생각합니다. 상표의 얼굴이고 상품의 얼굴이고. 근데 이게 그냥 CF 영상을 찍는 거랑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좋고 적당히 그리고 함께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쇼호스트들 좀 자존심을 좀 자존감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좀 그런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들이 뭐 저한테는 선배가 될수 있고 후배가 될수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은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건 좀 쇼호스트 몇 명? 남과 여. 네. 보통 여자하고 남자의 비율은 보통 한 4대 1이나 3대 1그 정도입니다. 네. 한 40명 중에 10명이 남자고 30명이 여자 정도예요. 그리고 한 채널에 한 40명 정도. 라이브 채널은. 그다음에 티컴으로 가면은 거의 좀 반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채널이잖아요. 아니, 아니구나. GS, CJ, 현대, 롯데, NS, 홈앤. 여기에, 이렇게 치면은 64, 24, 240명. 그다음에 K, SK, 5개 채널. 20명, 100명. 뭐한 400명? 네. 이렇게 지금 뭐 현업으로 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400명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고, 남자는 뭐 주로 가전, 뭐 패션,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이미지는 좋아졌어요. 이미지 좋아졌고, 약간, 저희 예전에 그런 터프가 이런 거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너무 올드한 얘기인가요? 근데 요즘엔 약간 댄디한 그런 남자친구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나, 훨씬 댄디해졌어요. 그런 터프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요. 쇼호스트, 뭔가요? 필요한 적성이 뭔가요? 쇼호스트를
쇼스트가 됨에 있어서 필요한 적성은 끈기, 끈기, 성실함,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식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고, 쇼호스트가 되고 나서는 이제 프로가 되는 거죠. 몰입, 몰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12분, 13분 동안 몰입. 이런 친구들 많아요. 뭐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선후배가 약간은 좀 약간 예전처럼 이렇게 군대처럼 되진 않는데, 저 당시만 해도 선후배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방송할 때 딱 들어가면 고객들은 누가 선배인지 알 수는 있죠. 하지만 나 선배, 나 후배 이렇게 달고 나오진 않잖아요. 거기서는 동일한 동료라고 봐요. 수평적인.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견장 뛰고 하는 거죠. 10년 차건 20년 차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3년 차건 들어가서 내 롤을 충분하게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사람들은 깡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집중해서 내가 이걸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하는, 여기에 플러스 조합 하모니가 중요해요. 전체적인 걸 다 바라보고, 예, 내가 3년 차지만 아니면 뭐 2년 차지만 1년 차지만 카메라도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좀 삐뚤하면 뭐 테이블도 예쁘게 놓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놔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하겠지. 야, 너 가만히 저기 앉아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너스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선배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몰입과 하모니. 네. 예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방송을 13년 해오면서 느낀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되는 내용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는 좀 그렇죠. 좀 재미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크리모TV 화이팅.